아침 일찍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네요. 남양주의 한 아파트라고 해요. 연예인 차 같은데 누가 내리실까요? 아, 이분은 배우 강은탁님이구나. 최근 결혼하셨대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아, 아이돌 보는 미션. 그러니까요. 아, 네가 오늘 주인공이구나. 아이, 귀여워. 이름이 뭐니? 아, 고현우. 혹시 나가시면 자, 인수인계 현장이네요. 양말을 어우, 긴장한 표정. 네, 긴장한 표정. 이거는 메기가 좀 간식도 챙겨 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흔들어서 주시면 알아서 먹을 거예요. 아, 이제 출발하시는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잘 다녀오세요. 자, 그럼 이제 연우랑 놀아 볼까요? 첫 번째 놀이는 아이스크림 사장님 놀이. 자, 연우가 사장님인가 보죠? 자, 영업 시작합니다. 형, 어디 갔어? 어우, 재료 준비까지. 자, 손님, 아이스크림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아니, 물건 팔아야지. 연우야, 웃고 있으면 안 되지. 저 은탁 배우님 손님으로 왔다가 지금 사장님 되신 거예요? 괜찮아. 어, 연우야, 배달 가는 거야? 오, 카메라 삼촌한테 배달해줬어. 요. 햄치 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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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난리 났네요. 낯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리와. 젤리도 먹고요. 맛있어. 연우야, 맛있어? 맛있어? 아이들 키우면 꼭 말투가 저렇게 되더라고요. 어, 왜 갑자기 왜? 아빠 왜? 안 돼? 번쩍?
역시 아들 키우는 데는 힘이 좀 필요하군요. 자, 과자도 하나 더 먹어볼까요? 아, 맛있어? 맛있어? 어우, 삼촌도 주고. 뭐? 무슨 맛이에요? 아, 셔요? 아니, 카메라 삼촌. 야, 우리 연우 배달 전문이구나. 입에다 손 넣자. 왜요? 무슨 맛인데요? 공용하죠? 예, 공용할 거야. 연우야, 어디 가? 같이 놀자. 어디 가는 거죠? 연우 방이에요, 여기가. 아, 연우 방.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경찰차겠죠. 그렇지. 역시 경찰차. 경찰 아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경찰이라고요. 아,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비행기구나. 자, 그럼 연우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떤 시간 보내고 있을까요? 와, 벌써 음악이 달라집니다. 전에 한 1년 전에 인천 갔다 온 거예요. 아, 1년 만에 나오신다고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진짜 오랜만에 여유 즐기시겠네요. 좋죠. 또 약간 좀 미안한 감정도 있지, 그치? 우리 둘이 또 좋은 데 가는 VV? 이런 데 오면 또 연우가 생각나죠? 자, 데이트 장소 도착했고요. 연우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야, 와인이랑 음식이랑, 와, 분위기 좋네요. 연애할 때 감정 그대로. 자, 이제 그럼 경찰 부부의 소소한 대화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정말로 투셨다는 것도 이상해. 유튜브 많이 보셨나봐요. 자연스러워야 돼, 구도도. 이렇게 둘이서 조용히 앉아온 게 좀 처음이지, 거의. 애기 때문에. 정신 없지. 에이, 그치. 둘 중에 하나는 여기 없지. 그래도 좋아. 다른 행복이 있어. 이거는 근데 오빠, 안 나오면 모르지 않을까? 안 나오면 모르지. 오빠도 몰랐지? 오빠는 뭐 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연우를 그렇게 많이 내가 좋아할처럼 몰랐지.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어? 응, 별로. 애기는 그냥, 아, 사람이니까 그냥 자손을 하나 보기는 해야 된다. 이 생각은 항상 있었어. 뭐, 애기를 낳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나보기 전까지는 모성애든 부성애든 뭐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아, 그치. 느껴보기 전까지. 아,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올 때. 난 퇴근하고 달려와서 안길 때가 때. 제일 행복하고. 아, 그때 뭐 엄청 예뻐. 엄마! 하면서 달려올 때. 그때도 예쁜데. 하루에 피로가 다 날아가지. 아, 이런 기쁨은 진짜 낳지 않으면 모르지 않을까. 근데 애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케어가 필요한 부분인데. 휴직이든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있어도 다들 그걸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일선은 조금 그런 분위기는 돼 있어. 이거는 뭐 본청에서 계속 그런 거를 하니까 그런 분위기는 잘 잡히긴 했는데. 분위기는 누구도 분위기 뭐라고 안 해. 안 하는, 뭐라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뭐라 하면 안 돼. 근데 쓰면서도 약간 살짝, 아, 이렇게 눈치를 보이는 그 당사자는 있는 거고. 마음 편히 쓰는 사람도 안 될걸? 우리 와이프가 지금 다니고, 그 뭐, 육아 시간을 마음껏 쓰고 있지만은, 나만 해도 뭐 요즘에 좀 많이 그런 생각이 줄기는 했지만, 어지간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육아 시간을 안 쓰는 동료를. 아, 좋지. 그런 직원이. 찾게 되게 되거든. 이제 근데, 우리는 애를 낳아야 하는 분위기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잖아. 보니까 저출산 TF팀 해가지고 그간의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통표에서 봤어? 그런 거 있고. 아, 경찰청에서 또 저출산 TF팀도 있군요. 네, 하나는 부부경찰관이면 시도청을 동일하게. 그게 부부로 올 생각이 있나요? 근데 이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시도청도 시도청에서 끝나면 안 돼. 경찰서를 좀 붙여줘. 같은 경찰서까지는 내가 근무하고 싶진 않아.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인근 경찰서. 인근. 그렇지. 인근 경찰서까지는 근데 필요해. 왜냐면 애기가 아프면 누구 하나 빨리 가야 돼. 맞아. 즉각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거는 분위기인데 조금 더 잘... 알아서 눈치를 보는 거지. 나도. 아 그럼 나도 내가 눈치가 보이지. 난 계속 미안해. 있는 제도 한에서 그거를 좀 마음껏 쓰게 하려면 알지. 그 부부 경찰관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 나는 좀 주변 동료들에 대한 혜택이 좀 더 그것도 필요해. 있어야 그게 실질적이라고 봐. 그 당사자들이 그런 제도들을 활용할 때 좀 눈치를 안 보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나는 돈 아니면은 뭐 성과 뭐 이런 거야. 근데 돈은 줘. 동료 경찰관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게 아니고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은 그 과가 결혼이 되잖아. 근데 들어간 사람이 업무를 여기가 맞잖아. 그럼 그게 무슨 수당을 주더라. 아 그래?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서가 결혼이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현원은 사실 정원보다 늘 조금 한두 명씩 많잖아. 그렇지. 근데 결혼이 돼야 돼. 그 제도가 있는 거는 아는데 사실 현실성은 조금 부족하지. 나는 부서 평가나 뭐 성과 할 때 그런 걸 성과 항목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산점 같은 걸 주시면 좋겠어. 좋은 생각이네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성과 평가 대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인 거야.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근데 계속 바뀌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좋은 방향으로 되긴 할 거야. 그리고 오빠 육아 시간을 이렇게 보편화 시킨 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났어. 그런 거 보면 좀 대단하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바꾼 거니까. 연우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잘 놀고 있네요. 아, 너무 잘 웃는다 연우. 누가 통화하고 있나 보네. 누나 누구한테 전화를 하셨을까요? 애보기 힘드네. 애를 봐? 어 아니 애를 봐? 아 배우 사강님 누군데? 두 딸의 엄마예요? 와 근데 애랑 놀아주고 있는데 이게 SOS를 치셨구나. 힘들어. 힘들어. 카바 육아란 말이다. 어 많이 피폐해져. 그니까 나 지금 한 각오를 하고 간 걸 거 아니야. 각오를 하고 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서 이미 피폐. 아니 일단 애가 몇 살인데? 26개월 남자애야. 남자애. 남자애면 뛰지 않아? 뛰거나 걷거나 뭐 살짝 뛰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벌써 날아왔어. 뭐가 힘든데? 아니 애를 그러니까 놀아줄게 보고서 아까 밖에 데리고 나가야 되나 이게 집안에서만 놀라 그러니까. 아니 그 단지네요. 뭐 놀이터 데리고 가면 좋아한다 그래갖고. 맞아요. 좀 나가야 돼. 네. 그래서 한번 지금 괜찮겠어? 그 뭐 붕붕이도 있더라고. 차 같이 생긴 거 그 뭐 애 태워갖고 하면은. 아 그치 차라리 그치 그런 것만 차라리 괜찮지. 왜냐면 네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나도 아들 엄마는 아니야. 아들이랑 딸이 많이 다르죠?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다 엄마 아빠들. 왜요? 이제 곧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 아니 근데 그것만 생각한 건데 네가 오늘 하루가 힘들어도 그 힘듦의 몇 배를 주는 게 아이야. 또 나오네요. 아니 그럴 거 힘들지만 그 이상의 감동과 행복이 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누나 고마워. 예 바이. 아 이 동네 주민이거든요. 남양주 사람. 아 누나 좀 뭐라 그래서 좀 애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미션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나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우 너무 귀여워. 자 밖으로 나갑니다. 아유 엄마 찾는다 어떡해. 그럴 땐 바로 뭐 들어올리 아 달려버리는군요. 아이고 해결이 안 되네. 젤리를 먹는데도 표정이 안 좋아요. 슬픈데 맛은 있고 좀 졸린 거 같죠? 그렇게 뛰어다녔으니 졸린 것도 당연하죠.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한 거 같은 느낌? 내가 졸려하니까. 아우 졸려 연우. 한숨 푹 자고 또 놀자. 자 소파에 누이고요. 양말 벗고
아유, 바로 자는 거야? 아유, 귀여워. 저 엉덩이 봐요, 엉덩이. 아유, 귀여워. 잘 잤어요, 누? 오, 일어나자마자 그래도 삼촌이랑 장난치네요. 많이 친해졌다. 아우, 따뜻해. 아우, 사랑스러워. 아우, 막 꼭 껴안아줘. 막, 아우, 너무 좋아 보인다. 네, 진짜 부모님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 일단 부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 아이를, 아들을 갖고 싶은데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이렇게 만나 보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단단히 하고 아이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또 저도 평생 안 해봤던 경험이라 되게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즐거웠습니다. 연우가 씩씩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삼촌 찾아오면 밥 사줄게. 뽀뽀, 연우 뽀뽀. 오랜만에 둘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좋은 데를 가도 연우랑 같이 가면은 되게 정신없었거든요. 근데 둘이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연우 봐주셔가지고 아, 너무 예쁜 가족이네요. 가족 사진이에요. 연사랑이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어, 울어 삼촌 한다 울어. 어, 삼촌 언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안녕. 안녕.